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네, 오늘 제가 뭘 하러 왔냐면요. 제가 이때까지 마카오에서 가이드를 하면서 사람들이 번지점프를 하고 스카이워크를 하고 스카이점프를 하고 타워클라이밍 하는 그런 모습을 손님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직접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죽어도 못할 거란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때까지 한 번도 도전을 못 해봤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마카오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대표적인 이 마카오 타워에서 스카이워크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실 좋은 기회도 있었어요. 뭐냐면 페리터미널에서 사장님이 저한테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무료는 아닌데 그래도 좀 저렴하게 시켜주신다고 해가지고 시도를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여기 오니까 무서워. 진짜 근데 너무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 이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점프대가 있는 이 마카오 타워. 팔 보이죠? 팔 벌린 거. 자, 뜬다. 뒤집어졌어. 여기 보이죠? 여기서 제가 옆에 걸을 거예요. 여기 보이죠? 여기. 네, 지금 저기에 저랑 오늘 같이 할 친구하고 오늘 촬영을 도와줄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인사해, 안녕. 네, 이 친구 아시죠? 그때 베네시안 호텔 같이 찍었던 친구예요. 이 친구랑 같이 오늘 스카이워크 하는데 사실 저는 좀 쫄보예요. 근데 이 친구는 별로 안 무섭대요. 근데 또 막상 올라가봐 또 무섭다 그러지. 자신 있나요? 무섭게 말자 우리 서로. 자신 있어? 확실해? 신나? 빨리 하고 싶어. 알겠어,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밀어도 되나요? 밀면 진짜 나 너 자꾸 떨어진다 진짜. I just did it. Yes. Where are you from? I'm from China. I just did a bungee jumping. Oh, really? And my birthday is coming, so I came to Macau to do the bungee jumping. Oh, so, yeah. Nice. So you guys We are going to play skywalk. 还想再跳一次。 Hello, good afternoon, and welcome to AJ Hackett Macau Tower. We are doing skywalk right now. My awesome guest right here. Hello, guys. Welcome to AJ Hackett. Hello. Okay, so you have one family here, one group from Malaysia. Hello, guys. Welcome to AJ Hackett. Special guest from Korea right here. Hello, guys.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카오 유튜버 마카오 권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아, 근데 너무 무서워요 지금. Say something to your fans. 이 무서운 도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 오늘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무서워서 말이 안 나오네. Okay, thank you so much. How about you? Is there something you want to say? Maybe for your friends, maybe? The first time skywalk? The first time. You scared? No. That's good. Good answer. 신나요. Okay, guys, have a good one. See you later. Bye. Good.
거 되게 간단해 보였는데 되게 팔이 아프고 힘드네요. 제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갑자기 끝나고 왔는데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특히 두 번째 한 거 있잖아요. 와, 나 진짜 나는 내 인생 마감하는 줄 알았어, 진짜. 눈물을 맞습니다, 마감. 근데 얘는 너무 잘해요, 짜증나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비교되잖아. 강추. 근데 솔직히 무섭긴 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뭔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도 조금 들고. 어땠어요? 저는 좋아요.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웨딩 촬영으로도 찍어보고 싶고 가족끼리 찍어도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 단위로 되게 많이 와요. 그리고 오늘도 물론 시야가 괜찮았는데 시야가 예쁜 날에 오시면은 더 예쁜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다음에 마카오 오실 일 있으시면 이거 꼭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카오 부두 페리터미널에서 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쪽에서 하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뭐 먼저 다른 데서 예약하셔도 되겠지만 오셔서 또 하시려면 여기서 예약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무서운데도 했던 이유가 여러분한테 좀 특별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고 마카오의 그런 평범한 것들 말고 이런 특별한 것들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고소공포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좋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면 이것도 줘요. 아 맞아. 이렇게 번지점프 모양 USB를 줍니다. 이런 것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촬영했던 거를 다 담아서 주니까 진짜 평생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건이었습니다. 안녕. 안녕.